여느 때와 같은 평일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시험 기간이었을 때 다들 뉴스를 보고 전원 구출 소식에 TV에서 의뢰 보던 사건 사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 세월에 타고 있던 친구 중에 저희 같은 반 친구의 친구도 있었기 때문에 배는 침몰했고 또래들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나와 가깝고 내가 당했을 수 있는 일이었단 걸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한 달이 건너서 아는 친구들이 그 배에 많이 타고 있었어가지고 그 분향소도 직접 다녀오고 한 번 겪었던 대형 참사. 같은 나이 때 비슷한 교복 입은 친구들을 보낸 1990년대 후반생 아이들에겐 상처로 남았습니다. 제가 20살이 되면은 세월호 아이들도 지금 이제 대학생활을 즐겨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8년 만에 참사가 반복됐습니다. 이태원 희생자 156명 가운데 10대와 20대는 116명이었습니다. 뒤풀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부모님이랑 친구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혹시 이태원에 간 것은 아니냐. 8년 전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세월호 때 생각도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이 상처가 오래 갈 것이란 예감도 들었습니다. 아마 세월호랑 비슷하게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 친구들에 대한 생각이 들지 않을까. 같은 또래가 희생될 때 동일시 효과로 트라우마는 더 크게 나타납니다. 청소년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축제에 갔다가 희생당한 특정 세대. 더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